실전 간판. 빅나군. 월. 네, 오늘 보내드린 건 뮤비 아닌 라이브 영상인데요. 뭐요? 그냥 음원만 나온 노래인 거예요? 네. 어. 근데 되게 거의 뭐라 해야 되지? 인기를 완전 국민 노래만큼 학생들의 국민 노래만큼 어. 진짜 인기 많아. 이 노래 그거를 위해서 약간 어떤 그 스팀이 그냥 팬메이드 뮤비 용으로 학생을 담은 그런 뮤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 영상이랑 뮤비를 좀 믹스했어요. 뒤지 여자분 뒤지 그리고 팀 그룹이 M4U. 그러니까 둘 다 보컬로 실력적인데 되게 비주얼적으로 되게 많이 노출하지 않은 편이라고. 노래 제목이 셋업. 무슨 뜻이에요? 자전거. 어허. 학생 촛 이런 건가? 한번 들어보고 제 얘기 더 이어서 오케이. 좋아요. 어, 약간 학창 시절인데 옛날 학창 시절 감성. 약간 베트남 청춘물 OST일 것 같아. 노래 너무 잘하신다. 이거 약간 한국 버전 있어요? 아. 곧겠지. 아, 너무 잘하신다, 여러분. 한국 버전은 제목이 뭐예요? 아, 학창 시절 때만 누릴 수 있는 저. 첫사랑의 멍글멍글 약간 뚝딱뚝딱 되잖아요. 매일 등교했대요 같이. 언니 공항 나왔어요? 어? 공항 나왔어요? 여중여고? 공학이야? 나 중학교만요. 뒤에서 몰래 잡은 거야? 이제 몇 년 지난 거야? 다 커서 이제 노래 너무 잘하신다 진짜. 완전 실력파 가수죠.
약간 어반자카파 느낌이다. 나 완전 그 생각 하고 있었는데. 와, 비가 진짜 오네요. 근데 응? 원래 비가 비가 오고 비가 있어. 비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뒤에 그거 아닐까? 연출인가? 응, 연출. 아, 왜냐면 가사에 비가 와야 너랑 조금 더 오래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인데 연출을 그렇게 하는 거. 추웠나 보다 저는. 와 근데 진짜 아까 고민 말도 나도 어반자카파 생각난 게 약간 그 남성분들 목소리도 그렇고 여자분들 가운데서 진짜 딱 이렇게 잡아주니까 그리고 어반자카파도 그 약간 얼굴이 처음에는 얼굴이 유명했던 가수들이 아니잖아. 노래 실력도 맞아. 아 노래 너무 좋다. 한국 노래 뭐예요? 한국 노래 포지션 하세요. 와 그래서 나 모르지. 포지션에 아 근데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이분들을 알지는 이렇게 잠깐, 나이 차이가 나는 거야? 잠깐 틀어드릴게요. 뭐 여기 작은 거 아 맞아 맞아. 이건 어디서 나왔죠? 왜 나 알지? 그냥 약간 누가 부른 거 아닐까? 예전 노래니까 뭐 어디가서 한 번쯤 다 듣지 않을까? 포지션 하루? 포지션 하루. 그러면은 원곡이 이쪽인 거. 아. 이 노래 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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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는 뮤비 그 팬메이드 해주신 팀 뮤비가 활력서 올라오셨는데 이게 4천만이요. 이 라이브 영상은 최근에. 진짜? 한동안 이제 뭐 어딘가 라이브 영상 라이브 촬영하러 가면은 뭐 번쯤 다 이제 요청하거나 해주시는데 이렇게 지지랑 MFU가 두 분 다 이 원곡 부르시는데 같이 부르는 기회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오랜만에 이게 또 라이브 해주시고 너무 잘해주시니까 요청 많이 왔었어요. 너무 잘 어울려. 그러면은 이렇게 세 분이 같이인 거예요? 그룹인가요? 남자 팀이 MFU 팀이 세 분 내부 이거예요. 아 그러니까 남자 그룹이고 여성분. 여성분은 솔로 가수. 근데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팀 하셔도 될 것 같은데? 이렇게가 M4U인 줄 알았어요. 아 근데 진짜 약간 그 가사도 몽글몽글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근데 이 분들이 엄청 실력파고 그 여자분께서 처음에 불렀을 때 약간 막 엄청 막 깊게 부른 게 약간 그 담백하게 불러서 그런 건지 더 그 학창 시절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. 진짜 그 학창 시절에 뭔가 그 순간들이 생각나는 기분이었어. 어때요? 학생들의 그 전문 배우는 아니거든요, 그분들. 근데 이제 베트남 이제 학창 그런 풍경 그림들 볼 때 어떠셨어요? 네, 뭔가 전문 배우들이 아닌 건 느껴졌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뭔가 더 좋았어. 진짜 풋풋한 느낌? 우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. 그 학창 시절 때. 저 아우달 입고 막 그런 게 지금 다 교복처럼 입는 거잖아요. 한국도 그냥 교복 입고 풋풋하게 난 몰래 지금 손 잡고. 아 진짜 그거 너무 설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진 보면서 자기들끼리만 생각할 거예요. 우리 이때 손 잡았는데 하면서. 나 지금 손에 땀 난다고. 그러면 한국에도 그런 추억의 노래? 학생 때 생각하면 이 노래 이런 것도 있어요. 베트남 사람들은 진짜 이 노래
학생? 다 외워요. 학생? 그 추억의 노래? 나는 그건 있어. 그 네모난 네모의 꿈. 아. 나는 몰라? 아 알아. 아는 게 없다. 아 그러니까 내가 딱히 기억나는 건 없어. 그냥 뭐 꽃보다 남자 OST? 이런 거? 아 시청분들이 건강할 수 있겠네. 네 그리고 뭐 드림 하이 이런 거. 드림 하이. 가사가 나와. 힘들 때. 이런 거? 근데 제가 생각보다 잘 알아요. 고마워. 응, 잘 알아요. 얘기가 통하잖아. 고마워. 자,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진짜 너무 멋있는 라이브를 또 들었는데 이분들이 또 같이 콜라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. 진짜 또 내주셨으면 좋겠어요. 목소리 또. 합이 너무 좋았어요. 그러니까요. 자, 저희가 또 이제 리액션 했으면 하는 영상 있으면 저희 밑에 댓글에다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풀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 보자. 저희 K-트렌드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!